하이, 와타시 키키. 이번에 한고에서 편의성 패치가 대규모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편의성 패치를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편의성 패치를 정리하기보단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치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패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번트 코인과 어펜드 스킬인데요. 서번트를 입수하거나 아니면 서번트의 인연 레벨이 올라갈수록 해당 서번트의 서번트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서번트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나 하면 기존엔 성배를 사용해서 서번트의 레벨을 최대 100까지 달성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서번트 코인과 함께 100레벨 이상인 서번트를 최대 120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성배와 똑같이 한 번에 2레벨씩 올릴 수 있으며, 한번 개방하는데 서번트 코인 30개와 성배 1개가 필요하며, 100렙에서 1렙을 올리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무려 1렙에서 100렙을 찍는데 필요한 경험치와 같은데요. 즉 100렙에서 120렙을 찍는데 필요한 경험치는 서번트 1명을 1렙에서 100렙까지 총 20번 키워야 하는 경험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120렙까지 필요한 재화는 서번트 코인 300개, 성배 10개, 5성 경카가 무려 4180장이 필요해서 120렙을 찍는 건 서번트 대성공, 극대성공 2배 캠페인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경카 클래스가 안 맞으면 5015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번트 코인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추가된 어펜드 스킬을 개방하는 건데요. 모든 서번트가 어펜드 1, 2, 3 스킬을 가지고 있고, 1 스킬은 자신의 엑스트라 어택 카드 성능을 올려주는 스킬, 2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NP를 최대 20 차지시키는 스킬, 3 스킬은 특정 클래스에 대한 공격력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특정 클래스에게 받는 크리티컬 발생 내성이 증가되는 스킬인데, 보통 전투에 도움이 되는 이 스킬 차지를 가장 많이 개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2스킬을 개방하면 풀젤이 없고 젤린만 착용해도 풀젤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부족한 수급률을 커버할 수 있으며, 버스터 서번트의 경우 향후 코얀과 오베론의 등장으로 버스터 커맨드도 시스템이 가능한데, 원래라면 젤릿을 착용해야 하겠지만 이 어펜드 2스킬을 개방해서 30차지 서번트도 50차지 예장을 착용하고 주회가 가능해지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 어펜드 스킬을 개방하는데도 서번트 코인이 120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가 서번트 코인을 얻는 방법으로, 보구 1렙 5성 서번트가 어펜드 스킬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2년 6렙을 찍어야 개방이 가능하며, 4성 서번트는 한정과 해금일시 보구 1렙에 2년 10렙을 달성하거나 보구 2렙에 2년 4렙을 달성해야 어펜드 스킬을 개방할 수 있고, 통상 서번트는 보구 2렙에 2년 9렙을 달성하거나 보구 3렙에 2년 6렙을 달성해야 어펜드 스킬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죠. 이처럼 서번트 코인은 어펜드 스킬을 개방하는데도 필요하고 120레벨을 달성하는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120렙을 못 찍거나 어펜드 스킬을 개방할 수 없는데요. 킹무위키에 정리된 표를 보면 5성 서번트가 120렙을 찍고 어펜드 스킬 1개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보구 3렙에 2년 14렙, 보구 4렙에 2년 9렙, 보구 5렙을 달성해야만 가능해서, 사실 경카가 많이 드는 건 어떻게든 파밍이 가능한데, 이 서번트 코인은 말 그대로 서번트를 뽑아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20레벨 달성하는 건 과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QP가 많이 드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에 나온 서번트 코인과 어펜드 스킬이고, 이번에 경던과 QP던의 극급 난이도가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소비하는 AP는 똑같이 40에 경던은 5성 경카가 나오고, QP던은 이렇게 예장을 착용하고 주회시 300에서 400만 QP 정도를 파밍할 수 있는 높은 효율의 던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카나 QP가 부족할 때 기존보다 훨씬 좋은 효율로 파밍이 가능하고, 거기에 QP 상한이 20억까지 뚫려서 QP를 많이 모아둘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패치인데 바로 배속 패치입니다. 기존에는 스킬 사용 시 일일이 스킬의 연출을 봤어야 하지만, 이제는 스킬 사용 시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스킬 연출이 배속이 되어서 빠르게 스킬을 쓸 수 있고, 또 커맨드 페이지에서 카드의 표시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었고, 거기에 아츠 체인, 버스터 체인, 퀵 체인, 브레이브 체인 등 여러 가지 체인이 걸릴 때 오래 걸리던 로딩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서 이제 주회를 돌 때 인위적으로 체인을 피할 필요도 없어졌으며,
주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1구호 하시던 분들이 한구호에 가면 가장 적응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느릿느릿한 연출 속도인데 드디어 한구호에서도 배속이 도입돼서 주의가 2분이 채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포트 편성인데요. 기존에는 통상과 이벤트에서 서포터로 등록할 수 있는 서번트가 클래스별로 딱 한 명밖에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가장 고성능 서포터인 케밥을 등록해서 퀵파티를 쓰는 분들은 스카디를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해도 보통 티타임 같은 예장이 아닌 런치타임 같은 예장을 착용한 스카디가 많아서 주회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서포터 편성 개편으로 스카디 찾기도 훨씬 쉽고 예장도 케밥과 스카디 전부 티타임을 끼워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지겠습니다. 서포터를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첫 칸에는 평소에 쓰는 서포터를 등록하고 1번으로 지정해두고 두 번째 칸에는 다른 서번트 칸을 비워두고 원하는 서포터 한 명만 티타임 같은 예장을 끼워두고 2번으로 지정해두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1번에 등록한 서번트, 2번에 등록한 서번트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티타임 예장 한 개로 최대 3명의 서번트에게 끼워서 서포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1번 칸에 티타임 케밥을 등록하고 2번 칸에 티타임 스카디를 등록하면 내 프렌드는 캐스터 칸에서 자신의 티타임 케밥과 티타임 스카디를 전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퀵파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스카디를 더 찾기 쉬워진 좋은 패치에 지금은 성능에서 밀린 다른 서번트도 비교적 찾기 쉬워진 패치입니다. 이렇게가 이번 한구호에 도입된 대규모 편의성 패치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치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밖에 다른 패치는 한구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들 가챠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